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랗게 피어나는 삼리국화를 찾아 나섰습니다. 요 삼리국화 지금 꽃이 거의가 지고 요렇게 새로운 꽃이 피어나기도 하는 것이지요. 요렇게 새로운 꽃이 피어나면서 또한 아래 줄기에서 잎들이 이렇게 새로운 잎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리국화를 심어두면 봄서부터 가을까지 계속 나물을 채취하여 먹을 수 있다고 하지요. 삼리국화 나물, 정말 맛있는 나물입니다. 요즘같이 한여름 시금치가 귀할 때 시금치처럼 채취하여 먹을 수도 있고요. 또한 시금치 대용으로 김밥 재료에 넣어도 아주 좋은 것이라고 하지요. 삼리국화 나물 이렇게 먹어도 저렇게 먹어도 정말 맛있는 나물입니다. 아, 또 꽃은 얼마나 예쁘게요. 노란 꽃이 피어날 때 가지 끝에서는 노란 꽃이 피어나도 고기 연한 줄기를 먹을 수 있는데 지금쯤은 이렇게 벌써 새순이 옆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것을 오늘 채취하여 나물로 만들어 먹어 볼까요? 시금치 대신 넣어 잡채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생명력이 강인한 삼리국화. 청열 해독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삼리국화 잎을 건조하여 차로 마시면 임질, 월경통, 여성대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뇨, 그다음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북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은 약용식물로 뱀에 물렸을 때 감기, 열병, 치통에 사용하는 것으로 페니실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고 하지요. 삼리국화의 꽃은 화상에 이용하고 삼리국화의 뿌리는 소화불량 면역체계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삼리국화, 칼슘 성분이 풍부하여 눈밑 떨림 예방, 손톱이 깨지는 현상 완화 작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풍부한 식이섬유는 노폐물 배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 개선과 건강한 다이어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산소를 공급하여 헤모글로빈 생성에 도움이 되어 우리 몸에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 면역력에 아주 좋은 것으로 감기 예방, 이뇨작용,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지요. 삼리국화 채취하여 오늘의 나물로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채취해온 삼리국화 나물입니다. 요 나물을 오늘은 끓는 물에 데쳐서 무침을 하고 잡채에 넣고 이곳을 쌈으로 먹어보려고 합니다. 삼리국화 나물 시금치 대용으로 활용하면 아주 좋은 것이지요. 삶아서 김밥에 넣어도 좋고 무침을 하여 먹어도 좋고 다양하게 오늘은 이곳을 넣은 잡채를 만들어 보려고요. 잡채 맛있겠지요? 채식 잡채.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채식. 채소들만 넣어 만들고요.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키다리 나물 무침입니다. 이렇게 여름이 끝날 쯤에 먹어보는 키다리 나물 무침 어떨까요? 시금치보다 훨씬 맛있다고요.
맛있어요. 요렇게 무침을 하고 조금은 잡채에 넣으려고요. 이따가 잡채 맛도 보겠습니다. 잡채 맛은 어떨까요? 맛있습니다. 요즘 시금치 대신 익히다리 나물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굿입니다. 굿! 삼립국화를 시금치처럼 넣어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삼립국화. 오늘은 채식.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채식 잡채입니다. 어디 한번 맛을 볼까요? 아까는 그냥 삼립국화만 무침이었고, 요것은 삼립국화 잡채입니다. 나물 맛있어요. 고기 넣지 않고 한 잡채. 요 잡채도 특별하게 맛있답니다. 요렇게 자꾸 채식을 해야겠지요. 요즘 시금치 비싼데 이렇게 시금치 대신 먹을 수 있어? 좋아요. 장마철에도 녹아내리지 않고 이렇게 파릇파릇 자란다라는 것도 신기하고, 이 강인한 생명력을 우리가 먹으니까 건강한 우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겠지요. 오늘은 삼립국화 나물 삼립국화 잡채, 또한 이렇게 쌈으로 먹을 수 있는 삼립국화입니다. 오늘은 삼립국화 나물, 삼립국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